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최신 기출 문제 13의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정진이고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온탑 세무법인의 세무회계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보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자, 일반 거래처 탭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소는, 우편번호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소를 직접 타이핑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는 지난해 12월에 부천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500만 원에 대하여 어음 3개월 만기 발행하여 상환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자, 어떤 게 누락됐다는 말이냐면 외상매입금 어음 이름 지급범이 되겠죠. 지급범 각각 500만 원씩이 누락됐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기분 재무상태표와 거래처별 초기 요율에 외상매입금 및 지급범에 반영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표하고 거래처별 초기 요율에 각각 가서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누릅니다. 자, 회계처리가 차변에 뭐요? 차변에 외상매입금.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범이죠.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외상매입금 차변에 썼다는 말은 부채를 감소시킨 거죠. 갚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지급범 대변의 그 500만 원은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부채가 증가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누락됐다는 말은 외상매입금에서 500을 빼고 지급범에다 500을 더해달라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정기 작년 말에 결산하면서 만드는 게 보고서고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게 누락됐다는 말은 외상매입금 잔액이 500만 원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다. 지급범은 500만 원이 플러스돼야 되는데 플러스가 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상매입금에서 500을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급범에서 500을 이제 각각. 예. 하나는 빼고 하나는 더하고. 이제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800에서 3300 이렇게 되고요. 예, 4500에서 50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끝났으니까 거래처별 초기 이율에 가서 그 이제 갚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과 상환한 외상매입금과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생긴 그 지급범에 대한 그 금액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에 딱 가서 부천 상사 거니까 부천 상사 외상매입금에 그 500만 원 있죠? 이거 삭제하고요. 왜 삭제해야 되냐면 갚았으니까. 예. 5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니까 삭제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지급범 부천 상사 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요율에서는 거래처 코드 자리 한글에 먹지 않으므로 F2 코드를 눌러서 부천이라고 쓰셔갖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차익이 사라집니다. 예, 둘다 차익이 사라져야 돼요. 요상매입금도 사라졌고 예, 지급보험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계정과목 및 조계 등록 메뉴에서 개발비 계정과목의 다음 내용을 조계에 등록하시오. 226번이라고 예, 개발비 코드 번호까지 써줬습니다. 계정과목 및 조계 등록을 누르고 예, 중간에 코드 계정과목 란에 가운데 있죠? 예. 거기에 226번 치시고 개발비로 이동이 되면 대체적교 란에 1번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전표 입력을 보겠습니다. 자, 4월 8일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일자까지 입력할게요. 신축 공장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비용으로 취득세 등 합계 300만원과 화재보험료 1년분 2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보험료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고, 공장 건물이니까 제조원가 나왔네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오. 취득세는 취득과 관련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자산 처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에 건물 3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이제 취득을 하고 나서 발생되는 비용이므로 이제 비용 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예, 보험료입니다. 제조원가 521번입니다. 200.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자, 4월 12일 2번 문제입니다. 구매하고 보관 중인 온재료 48만원을 제조 공장 건물의 수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온재료는 제품 만드는 데 써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썼습니다. 예, 온재료 자체가 이제 재고 자산이므로 자, 이런 거래를 타계정 대체라고 그러죠. 타계정 대체. 건물에 대한 수선은 현상 유지를 위해 발생한 일상적인 수선에 해당한다. 즉, 수선비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비용 처리하는 거다. 자, 제조 공장 건물이라고 그랬으므로 그 제조원가로 처리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타계정 대체라는 거. 대변의 타계정 대체니까 재고자산 옆에 적용 8번을 넣어야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4월 25일 생산부 직원 최말단 씨가 퇴직하여 퇴직금 590만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수액 16만 5천 원을 차감한 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단 퇴직연금에는 별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을 조회한 후 입력한다. 퇴직금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다 지급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1년 이상 근속하면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면 그 1년 근속한 거에 대한 대가로 예, 퇴직금이 나가는 것이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퇴직급여 그러면 충당부채가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걸 조회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이걸로 먼저 처리하고 만약에 없다면 이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조회하기 편한 거는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퇴사를 4월 25일 날 했다고 그랬으니까 날짜에 4월 25일로 조회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 비동부채므로 확인합니다. 800만원 확인됐어요. 퇴직금은 590밖에 되지 않으므로 충분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4월 25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 감소. 자, 그 다음에 그뗀건 있잖아요. 원천징수세액 예수금이죠? 예수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급여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강사료 지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자 지급하는 거, 그걸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그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빠른 붕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월 30일 주식회사 일신상기에 대한 외상매출금 450만원과 받아야 될 돈이겠죠? 그 다음에 갚아야 될 지급보험 25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은 일신상기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우리가 받아야 될 대금이
네, 지급해야 되는 그 어음 대금보다 많음으로 당좌수표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당좌수표인데요. 다른 회사 당좌수표이므로 현금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지급어음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자, 외상매금과 지급어음을 상기하기 위해서 외상매출금 대변 지급어음 차변이 돼야 되겠죠? 지급어음 일신상기의 지급어음 250억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450이다 보니까 당좌수표 받은 거 현금, 다른 회사 당좌수표 현금입니다. 타임 발행 당좌수표,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5월 5일입니다. 거래처 명진상사에 6개월 만기로 1억을 대여하기로 하여 4,5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명진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내용은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 있었는데 이걸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상매출금을 없애버리면 되죠. 차변의 단기대여금입니다. 명진상사 계정 과목이 써져 계정 과목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이름 쓰시면 되고요. 이 문제처럼 이렇게 6개월 만기 대여하면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6개월 만기니까 1년 이내이므로 단기 대여금 이렇게 됩니다. 1억. 자, 여기에 대해서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4,500만 지급. 나머지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이걸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해 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넣어야 되므로 단기대여금하고 외상매출금에 거래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5월 13일입니다. 당사의 공장을 주식회사 토부에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은 토부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이거 현금이죠? 나머지는 올 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못 받은 건 미수금이고요.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임대했다는 말이잖아요. 자, 임대를 하고 보증금을 어떻게 받았냐면 첫 번째 당좌수표. 토부한테 임대했고 다른 회사에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 500, 나머지는 못 받았어요. 미수금. 상거래가 아니므로 미수금이고 1,5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자, 임대보증금 나중에 토부한테 갚아야 되니까 임대보증금은 채무, 미수금은 채권. 그래서 거래처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매입 매출 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5월 20일. 자, 거래를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수입상 아바타의 제품을 미화 15,000달러에 직수출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으로 수출할 경우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부가세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적일 기준 환율은 미화 달러당 1,200원이다. 자, 그래서 그 환율을 반영해서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직수출은 매출의 수출입니다. 16번. 제품이 되겠고, 공급가액에 15,000달러 넣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자국의 통화로 처리가 돼야 되므로 15,000달러 곱하기 1,200 이렇게 하게 돼요. 1,800만 원. 아바타 들어가고 직수출은 번호가 1번이죠? 예, 1번. 이 번호가 생각 안 나면 옆에 말풍선, 풍선도우말 눌러야 됩니다. 자, 분개는 이제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 되겠습니다. 외상하면 외상매출금이 나오고 제품 매출이 맞으므로 엔터 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래 세금계산서를 보고 매입매출전표 입력하시오.
날짜는 5월 25일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공급자. 우리 회사 이름이 정진이죠? 예,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다 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전자제품을 팔았네요. 따라서 매출액 과세네요. 11번. 전자제품이 되겠고 금액에 그 세금계산서에 있는 그대로 800만 원에 80. 그 다음에 공급처명에 다 있다.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분괘는 밑에 보시면 현금 외상이 있으니까 혼합으로 가야 되죠. 당사가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해산으로 제품 매출이 맞고요. 차변에 세금계산서 밑에 있는 그대로 넣어요. 현금 380. 차변에 제품 팔고 외상은 외상배출금이므로 외상배출금 5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5월 31일. 3번. 총판 업체인 주식회사 싸닷컴에서 5월 판매 내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아 영업부에서 대행 판매 수수료 90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처했다. 자, 이거 수수료 지금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수수료 지급. 싸닷컴에서 대신 팔아준 거죠. 그렇죠? 예. 대금은 주식회사 싸닷컴의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였다. 싸닷컴에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이 있었나 봐요. 그거 하고 수수료를 상계하기로 했다. 대행 판매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과세분 받았으므로 매입의 과세 51번입니다. 대행 판매 수수료 90만 원. 공급처의 싸닷컴 전자란의 여 분괘 혼합해야 되겠죠. 첫 번째 수수료 비용으로 제로 사온 게 아니고 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수수료 비용을 쓰고 그 지급을 받아야 될 외상매출금과 상계한다고 그랬으니까 대변인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날짜 6월 5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예, 6월 5일. 생산부 직원 결혼식에 보낼 축하 화환. 생산부 직원입니다. 복리후 생비겠죠? 외상으로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수처했다. 대금 일주일 후 결제하기로 하였다. 계산서 받았어요. 계산서 받으면 53번 면세입니다. 화환 쓰시고 면세는 부가세 면제한 걸 말하죠. 예, 부가가치는 있지만 그걸 면제해 준 거. 그래서 부가세가 안 떠요. 예. 공급처명에 마포 화원을 넣고 전자란에 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여를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괘 외상의 이름은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이니까 혼합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부 직원이니까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그 다음에 대변인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6월 12일. 영업부서에서 거래처에 접대하기 위하여 성도 농산으로부터 한우갈비 세트를 800만 원에 면세를 구입하고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면세죠, 면세. 면세는 과세가 아니므로 불공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접대 때문에. 자, 카드 전표를 이제 받았겠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그래서 계산서 받은 게 아니고 카드 전표 받은 것이므로 카드 면세 58번이 돼야 됩니다. 58번. 카면. 자, 한우 갈비 세트 들어가고요. 부가세 없어요. 이게 800만 원. 예, 성도
그다음에 카자가 유형에 카자가 들어간 거 나오면 예, 중간에 카드사를 선택하게끔 나옵니다. 그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비시카드, 예, 법인. 그다음에 분괘에 가서 4번. 계정 과목 미지급금으로 할 거면 4번. 그리고 하단에 영업부 거래처 접대한 것이므로 접대비 이렇게 됩니다. 813번 접대비. 카드가 가장 빠른 분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카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매입에서 예, 매입에서 유형이 카자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게 미지급금이면 분괘의 번호 4번 제일 빠른 분괘가 됩니다. 혼합으로 하셔도 예, 됩니다. 예. 카드사 밑에다가 이제 바꿔줘야 되는 이제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빠른 분괘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6월 14일입니다. 제품을 개인 나대한에게 소매로 판매하였다. 대금 13만 2천 원을 현금으로 받고 간이용 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래서 간이용 수증을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해서 15번 간이를 선택하면 안 돼요. 15번 간이는 개인 간이 과세자가 영수증을 발행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법인이고요. 일반 과세 사업자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간이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아닌 그냥 영수증을 발행했다 이제 그런 말로 써준 겁니다. 그런 영수증을 발행하면 14번 건별로 넣어라라고 그랬죠? 14번 건별은 물건을 팔고 아무것도 발행 안 했을 때. 그래서 여기에 간주 공급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발행하긴 했는데,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 아닐 때, 그럴 때 14번입니다. 자, 그러면 14번 건별. 제품 되고, 이게 건별 카과 현금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것이므로 그대로 넣어요. 13만 2천 원. 나대한. 자, 그리고 자 분괘번호 1번 하시면 네, 자동으로 하단이 분괘됩니다. 자, 이거 현금영수증으로 좀 착각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간이가 나와가지고 간이로 하신 분도 있고 뭐 많았습니다.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오류 정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6월 7일, 운반비 10만 원의 출금 거래는 원재료 구입 시 운반비로 확인되었다라고 돼 있네요. 자, 이 거래, 오류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이 가면 되겠죠? 자, 부가세가 나오면 매입 매출 전표,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전표에서 오류를 수정합니다. 6월 7일입니다. 자, 운반비로 돼 있고요. 이게 왜 틀렸냐라고 그러시는데 틀렸죠? 예. 원재료 구입 시라고 그랬으니까 자산 취득 과정에 발생되는 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재고자산 취득 시 운임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해라. 따라서 원재료로 바꿔야지 운반비를. 끝.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6월 10일 5월분 국민연금 납부액 100만 원을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중 40만 원은 생산직 직원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생산직 직원 거면 판관비가 아니라 제조원가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잘못했다 이런 말이죠. 6월 10일에서 고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자, 그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예, 100만 원. 자, 그러면 이 100만 원 판관비로 돼 있는 것을 60으로 바꾸고 엔터 친 다음에 상단에 전표 삽입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517번 세금과 공과 생산직 직원 거40 확인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6월 30일 영업부 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도우미홀드로부터 행사 물품을 55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구매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복리 후생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경리 직원이 면세 매입으로 잘못된 회계 처리하였다. 잘못됐으니까 고치라는 말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하는 겁니다. 6월 30일입니다. 자, 이거 과세인데 면세를 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세를 고칠 거예요. 그리고
500에 50대기 할 거고. 예.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요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고. 이제 이게 유형을 바꿀 때요. 밑에 분기 봉유생비 잘 처리돼 있거든요. 예. 유형을 바꿀 때 기본값으로 돌아가요. 이거 과세로 바꿀 거잖아요. 하달에 있는 봉유생비가 유형을 바꾸면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충분히 문제 상황에서 봉유생비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계정과목을 따로 써놔야 됩니다. 시험지에다. 한번 보세요. 이제 51번 이렇게. 바꿨죠? 봐보세요. 이렇게 재료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봉유생비로 밑에다가 재료를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 이게 봉유생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써놓는다. 계정 과목을. 기본값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를 바꿔야죠. 500에 50 되게. 이렇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결산이네요. 예, 결산은 자동 결산 붕괴와 수동 결산 붕괴가 있으므로 찾아내야 되겠죠. 1번, 수동 결산 붕괴입니다. 2번, 자동 결산 붕괴고요. 그럼 2번은 그냥 맞춘 거고, 예, 1번만 붕괴하시면 되겠어요. 수동 결산 붕괴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하는 거고, 자동 결산 붕괴보다 먼저 입력하셔야 됩니다. 12월 31일. 기말 현재 장부에 반영되지 않는 장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 이자는 50만 원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산 시까지 발생된 이자가 있는데, 아직 회수일이 아니어서 회수가 안된 이자 50만 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문맥은 아주 짧게 나오고요. 이게 결산으로 나오는 거니까, 결산에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미수이자라는 이 추정은 발생됐으나 아직 회수일이 아니어서 받지 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차변에 미수 수익이죠? 결산시까지 발생된 수익 처리할 때. 대변에 이자 수익이 되겠고요. 예. 창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을 누르고, 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을 칩니다. 무형자산, 삼각비라네. 두 개만 넣으면 되겠네요. 실용신한권에 120을. 소프트웨어에 180을 이렇게 넣고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예,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부조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면 위에 입력하시오. 1번, 1월부터 3월까지 제조 경비 중 가장 많은 비용이 계산된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제조 경비는 통합된 이름이죠. 예, 통합된 이름이기 때문에 달로 물어보면 통합 계정으로 해서 달로 물어보면 올겟에서 줘야 한다. 그랬어요. 계정 과목이 아니므로, 예, 계정 과목이 아니므로, 계정별 원장, 뭐 총계정 원장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일개표 올개표를 누릅니다. 자, 올개표 탭을 누르고 1월부터 3월 치시고요. 이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으로 써져 있어요. 경비를 찾아요. 제조경비. 통합된 이름이죠. 예. 통합계정, 통합명칭. 이제 비용이니까 차변 쪽을 보시고 차변에 개해서 예. 제조경비가 3개월 동안 이만큼 쓴 거예요. 계정 과목 쭉 나왔잖아요. 예. 금액 가장 많은 거 찾아봐요. 외주가공비네요. 예. 5천만 원. 번호를 요구하고 있죠. 코드 번호를. 그 코드 번호를 확인하려면 상단에 F3 계정 코드를 누르시면 돼요. 533번이 되겠습니다. 답을 쓰실 때533 또는 0533 이렇게 쓸수 있고요. F3 계정 코드 누르기 싫으면 해당되는 계정 과목 외주가공비를 더블 클릭하셔도 그 번호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016년 11월 중 발생한 총 제조원가는 10월 중 발생한 총 제조원가에 비해 얼마가 증가하였나?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11월까지 발생된 총 제조원가하고, 그 다음에 10월 중 발생한, 11월에 발생된 총 제조원가하고, 10월에 발생된 총 제조원가를 각각 찾아내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올개표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예. 총 제조원가라고 그랬으니까. 예. 총 제조원가는 노무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 것이죠. 따라서 예, 통합된 이름이므로 이렇게 통합된 이름은 이렇게 일개표, 올개표가 좋습니다. 자, 먼저 11월에 가서 제조원가를 봐요. 제조원가를. 예, 제조원가 보이죠? 예, 11월 거 제조원가 확인. 1113만 5400원. 이거 숫자를 써놓거나 또는 계산기에다가 타이핑을 하시고, 그다음에 10월에 제조원가를 봐요. 265만 9200원이죠? 예. 그거 빼요. 정답은 847만 6200원입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예, 본인이 계산기가 없거나 또는 이 계산기가 편하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사해서 붙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한 과세공급가액과 건수는 물어봤어요. 현금 영수증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물어봤으므로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과 관계되는 거죠. 이게 증명서류, 이게 부가세 유형별로 물어보는데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카드 전표 받은 거 이렇게 물어보면 매입 매출장이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매입 매출장을 조회하시면 돼요. 자, 매입 매출장에 가서 날짜를 4월부터 6월까지 치시고 구분해서 매입 3번을 유형에서 현금 영수증,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한 거에 현과잖아요. 이 매입 매출장은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그런 매입 매출장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매입 매출장은, 프로그램에 있는 매입 매출장은 매입 매출 전표 그 입력된 것을 확인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받은 거한 번에 쭉볼수 있고, 카드 전표 받은 거 카고 한 번에 볼수 있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할 때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수를 물어본 거 있고, 공급가액 물어본 거 있으니까, 자, 첫 번째, 현금 영수증 받은 거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고, 그 금액은 550, 200, 300, 400. 분기 두개 보면 되겠네요. 14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1450만 원, 네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